안녕하세요. 저는 더 하우스 콘서트 강선혜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더 하우스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우스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집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하우스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02년에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그 하우스 콘서트를 열었던 장소는 음악가 박창수, 저희 이제 하우스 콘서트 대표님이신데 박창수 대표님의 자택에서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편안하게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정말 연주자랑 관객의 거리가 1-2m 정도밖에 안 되는 근접거리에서 연주자들의 숨결이나 땀방울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23년, 지금 21년째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는 21년 동안 바식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그런 컨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줄라이 페스티벌은 더 하우스 콘서트의 집약 책? 확장판? 말 그대로 7월 한 달 동안 매일 공연이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작곡가 한 사람을 주제로 해서 2020년부터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베토벤이 주제였고, 21년 브람스, 22년 바르톡, 그리고 올해 슈베르트를 주제로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우스 콘서트 컨셉인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공연을 보는 그런 컨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살롱 음악회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슈베르티아드를 많이 가장 떠올리는데요. 옛날 그 유럽에 슈베르트 친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슈베르트의 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얘기하고, 하우스 콘서트랑 가장 닮은 그런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슈베르트만한 작곡가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슈베르트를 이어서 후배 작곡가로 활동했던 슈만, 스트라빈스키까지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할 때는 티켓 가격이 2만원이었고요. 3만원으로 그 만원을 올린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19년부터 3만원으로 올렸고, 꽤 오랜 기간 2만원을 유지를 했던 것은 하우스 콘서트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좀 커지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티켓 가격에 좀 부담을 덜 느끼고 이 공연을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요. 보고 싶지만 뭔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뭔가 공연장에 가는 게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하우스 콘서트에 와서 이렇게 연주자랑 관객이랑 정말 밀접하게 소통하는 공연을 한번 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 그렇다면 티켓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문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켓 가격을 많이 받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면 저희가 내고 있는 목소리에 좀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 문화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콘서트를 어렵지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이거든요. 바닥으로 전해지는 어떤 진동을 느끼고 땀방울을 보고 숨결을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생생한 음악적 경험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맞는데요. 한번 하우스 콘서트 오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우스 콘서트를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월요일날마다 하는 이 정기적인 하우스 콘서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실험과 도전들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의 호흡들을 좀 쭉 같이 따라와 주시면서 하우스 콘서트의 한 목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